신혼부부거나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2세를 생각하신 분들, 혹은 출산을 앞둔 분들이라면 저 보호망 수술비 보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호망이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출산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첫째나 둘째를 제왕절개로 수술해서 낳으신 분들, 출산하신 분들, 지금 이제 신혼부부인데 앞으로 2세를 생각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꼭 보시면 나중에 출산하실 때 어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 보호망이 4년 전부터 수술비 보험의 중요성, 그리고 매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꿀팁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매회 반복적으로, 그 무한 반복이죠.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잘한 질병, 티눈서부터 중대 질환, 뇌혈관 질환, 아니면 스탠드 삽입술, 모든 질환에 대해서 시술, 수술, 로봇 수술했을 때 모두 다 매회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손보험에서 통원비나 임원비가 보장이 되겠지만, 요즘에 신의료기술 때문에 요즘에 통원으로, 간단한 통원으로 인해서 수술을 빨리하고 완치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급여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의료보험 적용은 거의 다 못 받고, 요즘에 신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커버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수술비 보험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간단하게 첫 번째, 질병 수술비예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등의 조작은 냉동 응고술, 전기 소작술, 레이저 시술, 로봇 수술 모두 다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질병 수술비가 아주 높게 구성이 가능한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질병 수술비가 매회가 되는지, 연간 1회로 되는지 한번 약관을 중점적으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생보약관이죠. 임신 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그리고 체외충격파 세석술, 이 모든 게 질병 수습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 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의무 계약이 적게 가입이 되는 쪽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두 번째로는 종수수비예요. 물론 종수수비도 매회가 있고 연간 1회가 있는데요. 매회가 좋긴 하겠지만 역시 생보약관, 생보약관이라고 하며 임신출산,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이런 쪽으로 보장 구성이 타이트하게, 알차게 구성이 되는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종에서 2종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1종 가입한도가 30이나 2종 거의 50 정도, 가입 금액이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기존의 질병 수술비 50과 1종 30, 그럼 80까지 보장이 되고요. 2종이 50만원까지 되면 아무래도 질병 수술비 50만원, 합이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종은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뭐 치액이나 요실금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우리 하지정맥류도 포함이 되겠네요. 2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위용종, 대장용종 시에 2종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종, 2종이 가입금액이 높은 대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혈과 비관혈이 있는데요. 관혈의 정의는 육안으로 보면서 칼로나 메스로 수술하는 거고, 비관혈 수술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비관혈적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비관혈 외에는 모두 다 관혈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쪽으로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수술 부위와 그리고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를 가입을 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질병 코드로 인해서 수술 시에 절제, 절단 등의 조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또한 뇌, 심장 쪽으로 보장 범위가 넓게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엔드 수술비도 같이 넣다 보면
질병수두비, 종수두비, MZ수두비까지 이 3차적으로 3개 다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D사의 수수비 보험, 왜 저 보험왕이 추천을 그전부터 꾸준히 해줘왔고 지금도 D사의 수수비 보험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 보험왕은 39대 판매하고 꼼꼼히 비교해서 추천하는 보험 대리점의 대표로서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 회사에 몸이 담아있으면은 그 회사에 좋고 안 좋고 불구하고 저 보험왕이 먹고 살려면은 그 상품만 추천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은 39인데 회사를 꼼꼼히 비교해서 가성비나 보장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D사의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고지사항이 다른 보험사들은 지금 현재 임신 중일 때 임신 중입니까? 이래서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임신 중일 때는 고지하고 수수비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제왕절개 시에 질병수두비나 종수두비가, 질병수두비는 거의 제왕절개 보장이 안 되는 회사가 많고요. 종수두비 또한 면책, 부보장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보장인가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D사의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고지사항이 현재 임신 중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지사항이 없다 보니까 뭐 출산을 앞둔 분들, 아니면 지금 이제 임신을 하신 분들, 혹은 그 전에 첫째나 둘째 제왕절개 하신 분들, 첫째가 만약에 제왕절개 있으면 둘째, 셋째도 제왕절개를 하거든요. 저 보호망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셋 다 제왕절개를 났어요. 첫째가 제왕절개를 났으면 둘째나 셋째도 나중에 자연분만으로는 이제 출산이 안 되고요.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산모분이거나 고출산을 임박한 분들, 혹은 첫째가 혹은 둘째가 제왕절개를 출산하신 분들, 수수비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제왕절개를 했다, 만약에요. 그렇게 되면 질병수수비에서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1종에서 제왕절개가 30만원이기 때문에 합이 80만원, 80만원까지 제왕절개 수수비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DB의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뭐 2종도 50만원, 3종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일단은 5종이 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전에도 저 보험왕이 많이 올려드렸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5종 기준으로 1000만원 넣게 되면 보험료가 15,000원, 2만원, 25,000원 매우 비싸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D사의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넣어도 1000원치 하지 않기 때문에 타사 대비 뭐 15분의 1, 20분의 1 거의 반값 보험료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D사의 수수비 보험, 여러가지 보장범위나 한도, 그리고 보험료가 반값 보험료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한번 수술할 때마다 8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오늘 간략하게 팩트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